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 리뷰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리뷰 뭘 하죠? 좋은 네. 종목들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네네네. 그중에서 뭘 할까요? 제일 좋은 걸로 해줘요. 아, 예. 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더 네이처홀딩스를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슈와 함께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7만 원대는 300원이 모자랐고요. 그 정도까지 가다가 살짝 지금 다시 6만 5천 원대 들어와 있는데 그 말씀드렸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아무래도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업체다. 그런데 네. 지금 또 테일러메이드라고 하는 쪽에 재무적 투자자로 또 한 1000억 정도 투자를 한다는 관점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브랜드의 확장력이 나왔을 때 그에 따른 실적이 가세되는 측면들은 높다라는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아마 주가가 또 한번 6만 4천 원대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종목적으로 움직이는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만 4천 원 아래에서는 다시 한번 좀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자, 내일장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을 해볼까요? 네, 또 저죠? 네네. 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관심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코롱 플라스틱입니다. 이 회사는 그냥 회사 이름이 다합니다. 플라스틱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쪽의 강자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이제 거기 들어가는 베이스라든가 컴파운드 모두 다 어떤 같이 복합 소재 쪽으로 주력하고 있는데 자동차 내외장재 쪽으로 다 들어가고요. 게다가 생활가전 쪽의 IT라든가 또 좀 포장재 같은 생활용품, 그러니까 즉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죠. 그런 대표적인 흐름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게 그래도 강한 매출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이 자동차 부품 쪽인데 네. 경량화가 대세죠. 그래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쪽에서 아무래도 연비를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실적 흐름들 상당히 양호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1분기 벌써 실적 좋게 나왔죠. 그러다 네. 보니까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가능하리라고 점치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그 정도까지 반응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 요인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 6,700원대 정도 단기 눌림목 쪽에서 접근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때 아마 다음 달에 2분기 실적 발표되면서 확인이 되게 되면 한 번 더 레벨업을 시도하겠다는 쪽에서 8,000원대 목표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6,1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 이제 수소 전기차 같은 자동차 분야부터 또 IT나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매출처가 있다고 합니다.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보이니까 좀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6,700원. 오늘 6,79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살짝 조정 받았을 때 매수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 리뷰도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농심을 리뷰 좀 해보려고 하고요. 네. 그 김수 대표님은 다음에 리뷰하실 때 그 사지선단을 객관식으로 깔아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픽하시면 되니까 사지선단을 깔아주셔가지고 거기 선택하지 않으라고.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이었고요. 네. 그래서 농심을 리뷰를 할 건데 네.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 라면 가격 인상 그 요인 때문에 일단 말씀을 좀 드렸다가 가격대가 30만 5천 원대에서 계속 돌파가 안 되고 있다가 4월 14일 날 돌파가 되게 되면서 다시 돌파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추세를 좀 만들려고 좀 하고 있는데요. 이 김치 사발면, 육개장 사발면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50억 개 넘게 팔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또 그 야외 활동 캠핑족들이 상당히 좀 선호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또 나왔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판매고 증가라든지 그리고 이제 라면 가격 인상이 된 이유가 된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풀무원이란지 여타 음식료라든지 가공식품 업체들이 가격이 올렸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래도 조금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을 해서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를 해가지고 편의점이라든지 그 음식료 섹터 좀 많이 7월달까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좀 많이 쉬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다시 고기를 트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바닥권에서 이제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전히 홀딩 관점 이란 부분들 다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좀 횡보를 한 이후에 이제 조금씩 가격대를 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홀딩하라는 의견 드렸고요. 자, 내일장 간판주는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내일은 삼표 시멘트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지금 제지주하고 시멘트주가 하루씩 번갈아 가게 되면서 특징적으로 계속 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뭐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특징주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시멘트 재고가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철근 같은 경우에도 건설 현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철근이나 시멘트 수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설업황 그러니까 국내 민간 분양 같은 게 작년에 36만 호 민간 분양만 보게 되면 36만 호고요. 그리고 올해는 39만 호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거기다가 공공 분양까지 합치게 되면 50만 원가 넘어가게 되고 거기다가 서울시에서 재개발, 뭐 재건축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 시멘트 수요되는 부분 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시멘트 재고 부족으로 인해서 또 가격 인상, 아까 그 농심에서도 뭐 제품 가격 인상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네. 시멘트 가격 인상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품 가격 인상이라든지 건설업 허조로 해서 재고 부족 이런 부분들이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태릉 CC의 어떤 그 주택 공급에 대한 원안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서울시 내에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여러 군데 많이 물색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산포 시멘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저 성동구 서울숲 있는 쪽에 있는데 예전부터 이전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그 태릉 CC의 어떤 주택 그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서 산포 시멘트 부지도 계속 좀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산포 시멘트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그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게 된다라면 또 시멘트 수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기대감에 대한 부분 얘기 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뭐 주가는 이 기대감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매수가는 6,05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6,950원, 손절가는 5,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건설이나 건설 기자재주들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시멘트주들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산표 시멘트 오늘 내일자 간판주로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종가는 6,000원이었습니다. 매수가 6,050원, 목표가는 6,95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